박근혜 노래 발음은 청소년들의 시국선 한번 낭독 읽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내려와라 박근혜, 부산 청소년 시국선언. 저는 고등학교 일반사회 과목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순실공화국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그저 민간인에 불과하는 이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어느 특정 인물의 생각과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는 장난감이 아니고 대통령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헌법 제1조 2항처럼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이미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부산 지역 청소년들은 하야할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십시오. 네.